약간 물 새거라고 좋냐? 좋아요. 안녕하세요, 다하트입니다. 제 대학 탐방 유튜브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달리는 게 있어요. 대학 넓다고 좋냐? 대학 건물 새거라고 좋냐? 학생 수준이 높아야지?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대답을 말씀드리면 좋아요. 실제로 캠퍼스가 가장 큰 순서가 서울대, 연대, 고대이기도 하고 또 건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는 대학의 점수가 꾸준히 올라갑니다. 신축 건물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그만큼 대학 측에서도 신축 건물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고려대학교에서 엄청난 조감도를 하나 발표했어요. 바로 자연계 캠퍼스 중앙광장이에요. 우선 최근에 제가 갔다 온 고려대 자연캠퍼스 전경입니다. 예로부터 고대는 문캠, 자연캠 차이가 너무 난다. 안암 공전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확실히 자연계 캠퍼스는 상대적으로 인문캠에 비해 부족해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쏙 들어가게 할 만한 프로젝트가 공개됐어요. 고려대 구매 입찰 시스템을 보면 작년 9월에 이렇게 신축공사 설계용역 공문을 내고 입찰 참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설계용역 추정 가격은 30억, 공사비 예산은 무려 1026억입니다. 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고 지하 연면적이 4만 제곱미터인데 이게 말로만 하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렇게 대상지 전경을 보면 되는데 규모가 엄청난 게 보이죠? 이렇게 현재 지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모두 탈바꿈하는 겁니다. 설계 공모전 지침을 살펴보면 120주년 사업의 앵커 시설, 고려대를 대표하는 시설, 자연계 캠퍼스의 정체성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랜드마크여야 된다는 얘기죠. 또 고려대 자연캠 언덕인 애기능에 대한 활용 방안도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캠퍼스를 인문계 캠퍼스 못지않게 탈바꿈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올해 2월 새로운 중앙광장 조감도가 공개됐습니다. 이게 그 조감도인데요. 엄청나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CG인지도 잘 모르겠어. 이제 보시면 지하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내려간 게 보이고 기존의 애기능은 유지하면서 보행로까지 자연스럽게 후문과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이쪽에 정훈 YT 교양관이 지어질 건데 거기 조감도도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제 다른 쪽에서 본 모습인데 애기능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게 기분 탓인지 보기만 해도 참 그냥 이공계 캠퍼스 같다, 사이언스 같다 이런 느낌이 확 나요. 이제 인문캠의 경우 석조 외관인 시그니처라면 이공계 캠퍼스는 그냥 딱 이공계 느낌이 나게 조감도가 잘 뽑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 본 모습이에요. 계절도 가을로 바뀐 것 같고 이제 이건 후문으로 들어오면서 보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 탁 트인 개방감이나 높은 층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띕니다. 실제로 대학교 지하 캠퍼스 열풍을 선도한 게 고려대 인문캠 지하캠퍼스거든요. 이후로 이제 다른 대학들도 잇따라 지하캠퍼스를 짓게 된 건데 그런 고려대에서 자연계 중앙광장 지하캠퍼스를 만드는 거니 기대감이 꽤나 큽니다. 뭐 물론 기존에 하나스퀘어라고 하는 지하캠퍼스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크니까. 자연계 캠퍼스 중앙광장의 경우 고려대 개교 기념일이자 120주년 기념식인 2022년 5월 5일 기공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날아오를 고려대 자연계 캠퍼스가 기대가 됩니다. 그럼 고려대 자연계 중앙광장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가봐!